최신영 씨. 퇴근이 늦었구만. 아, 오늘 일이 좀 많아서요.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? 나 퇴근하는 길인가? 아, 그건 알 필요 없고. 잠깐 거기 서봐. 네? 아니, 추워 죽겠는데 어딜 쉬었다 가요? 그냥 갈래요. 어허, 그 젊은 사람이고 1분을 못 참나? 잠깐 서보라니까. 아니, 왜 짜증을 내고 그래요? 아무튼 진짜 별난 사람이야. 자, 섰어요. 또 뭐야? 여보세요? 이런 걸 다 언제 준비했어요?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다니까. 어떻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. 너무 예뻐요. 꿈꾸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? 사실 마지막 소원이 벚꽃 구경이었는데. 그랬어? 소원도 은하수답게 참 앙증맞구만. 좀 더 거창한 거 없나? 뭐든 말해봐.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. 왜? 나하고 명수하고 어릴 때 소원이 놀이공원에 가는 거였어요. 그치만 살림도 빠듯하고 가게에 매여있는 엄마 아빠한테 가족을 조를 수는 없잖아요. 철이 너무 빨리 들었구만. 근데 갑자기 아빠가 우리 남매를 놀이공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. 신나게 놀고 피자도 배 터지게 먹고 비싼 장난감도 사고. 생일도 아니었는데 엄청 기뻤거든요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뭐가? 그해 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. 그날 하루가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던 거예요. 최신영 씨도 그렇게 떠나려고요. 이거 봐, 은하수. 나 이거 마지막 소원 안 할래요. 다른 소원 들어줘요. 내년 봄에 같이 벚꽃 구경 가요. 진짜 벚꽃. 신영 씨, 만난 사람은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야. 활짝 핀 꽃이 결국 지는 것처럼.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,
아니야. 어쨌든 미안하게 됐네. 그 소원은 내가 약속을 할... 안 돼요. 안 돼요. 내가 안 놔줄 거예요. 매일매일 기도하고 꼬꾸고 바랄 거예요. 안 돼요. 최신영 씨 나 못 떠나요.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여자를 봤나?